지금 세금을 만일에 물린다라고 하면 이는 원리를 알고 왜 이래 됐다는 걸 정확하게 이거를 잣대를 갖다 대서 당신들도 지금 조금 이런 거를 동참해라. 요렇게 해서 이런 거는 되지만 세금을 올리서는 안 되죠. 세금을 올리는 거는 아닙니다. 동참금을 끌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국민이 이렇게 어려울 때 당신들이 동참금을 꺼내야 되는데 동참금을 내주려고 하면 명분이 있어야 돼요. 이런 명분을 정확하게 파헤쳐 갖고 안다면 이것을 갖다 댔을 때 저것도 이해되게끔 해서 우러나와서 동참하게끔 해줘야죠. 나라를 살려야 된다라는 거죠. 국민이 어려울 때 국민부터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게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의 우리가 같이 이렇게 노력하자. 이런 명분을 만들어주면 이거를 같이 내면서 국민들한테 우리가 냈다라는 이 보람이 있는 거죠. 내고 앞으로는 이런 거를 잡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될까 바르게 이제 잡아가는 이런 원리들. 만일에 이런 거 없이 지금 끌어내려고 든다면요. 어떤 걸 지금 내놔라 해야 되느냐면 당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70%를 내놓으라 해야 돼요. 정확하게. 왜 70%는 당신들이 몫을 못낸 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 몫을 가지고 간 이상 이 일을 해냈더라면 이런 사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4대 3대 3이에요. 당신 몫으로 주는 거는 30%밖에 없고 70%는 다른 몫인데 당신들이 끌고 갔기 때문에 빨리 부자가 된 거예요. 당신들이 가져간 만큼 이 내가 지금 이끌고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도 나오지 않게끔 이끌어는 갔어야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자들한테 우리가 그 월급을 주잖아요. 월급 주는 거는 이거는 재료값에 포함된 겁니다. 그거지 당신한테 줄 돈은 안 줬다니까지.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오너 같으면 말이죠. 지금 여기서 경제가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면 지금 저 물건 팔아먹으면서 이 사람 월급 준 것도 다 받았어요. 물건값이 있다니까 이게. 그리고 이저뭐 앞으로 퇴직금 줄거 이것도 요 안에 다 있어요. 물건값이 다 들어가고 소비자한테 다 받은 겁니다 이게. 이래갖고 너희들 안 주고 내가 챙겨놓은 거예요. 남는 거는 내가 챙겨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인이 빨리 불어나는 겁니다, 돈이. 아이고, 참말로 내.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원리를 모르다 왜 노동자들이 지금 봉급 받으면 지금 우리가 일한 대가를 받았는 줄 알아요. 일하려 그러면 물도 먹여야 되고 일을 하고, 그죠? 아, 저 신발도 신기야지 일을 하죠. 맨발로 신긴 건가? 밥도 먹여야 일을 하지. 그걸 갖다가 집단으로 모아갖고 밥못 먹이고 신발 못 사주고 영화국에 같이 못 데리고 가고 하니까 돈을 얼마를 이래 줘갖고 네가 스스로 다니라고. 또 가족들은 뒤에서 밥을 해줘야 쫓아오지요. 어제 식모까지 다 만드는 거라 가족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또 커가지고 또 일하러 올름 또 공부시켜야 되죠. 기업에 들어올 놈이에요. 공부시키갖고 꺼내놓으면. 이걸 지금 돈을 지금 주는 거지. 쓸 돈. 월급이라는 것은 월한달 동안에 네가 일을 다니면서 필요한 거를 주는 겁니다. 남으니까 준게 아니고, 아이고, 참네. 이제 아직 앞으로 노동 개념이 이걸 풀어가지고 만일에 잣대를 갖다 대갖고 갖다 들이다 대면 큰 사건이 일어나요. 있는 거 모아놓은 거 지금 이렇게 저렇게 다 쓰고 노비한테 쓰고 뭐든 쓰고 이렇게 갖고 남아가 있는 거다 뺏어도 우리가 지금 안 받은 거 지금 우리한테 줄 돈을 지금 전부 다 챙겨와버리면 그 모질해요 지금 다 가져와도. 근데 이런 것은 왜 모아놨는가 이 원리를 풀어야 되고 이걸 어떻게 앞으로 써야지만 우리한테 보람되고 기름지지는가. 우리 부모님한테 돈 벌어갖고 월급을 꼬박꼬박 갖다 대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돈이 있어갖고 버는 거라고 부모님한테 갖다 계속 대주면 부모님은 이걸 잘 챙겨야 돼요.
이걸 가지고 저 어디 갖고 나는 배수 타고 다닌다 이렇게 해서 갖고 나는 말 두 마리 샀다 이 지랄 하면 안 된다니까 부모님이 잘 모아놓고요 자식들이 이렇게 갖고 나중에 성장을 해가 이제 뭔가 뜻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려고 다 설계를 해 나오잖아요. 아니 그래 되면 이건 돈은 이래 모아놨으니까 그러면 하나는 공부하고 있었지 우리는 열심히 돈 벌었지. 아 그렇게 이거 다 모아놨으니까 공부한 사람이 딱 나왔고 우리가 보람 있는 일을 합시다. 큰 뜻 있는 일을 합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를 이 사회에 뭔가를 하면서 우리가 성장합시다. 그러니까 뭐 이걸 이제 투자해야 되는 거거든요. 투자해서 그 일을 같이 하는 거죠. 하니까 엄청나게 성장을 인자 사업하는 거예요. 사회 사업. 요 원리거든요. 간단하게 말하면. 요렇게 하면 잘 이해도 다 안 되면 안 될 테니까 내가 요렇게 추려갖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요런 거예요. 이걸 나라는 나라대로 크게 지금 이걸 풀어나가면 되는 것이고 초점은 간단한 겁니다. 이 답은. 한 국가도 한 가정이거든요. 한 국가를 이 나라의 가정이에요. 이게 가정을 운용하는 데는 지금 1차적으로 어떻게 하고 2차적으로 어떻게 하고 3차적으로 어떻게 하는 원리가 있다니까. 근데 어떻게 개인기 있을 수가 있어요? 결국은 개인기 없는 겁니다. 아버지하고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거는 부모님이 공인이라 우리 자식한테 공인이잖아요. 공인인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는 자식들을 위해서 결국 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 저 집안에서 저 오빠하고 언니하고는 열심히 지식을 갖춘다고 그 공부를 할 동안에 우리는 뒷바라지 했으니까 당신은 공인이잖아요. 공인이니까 가족이 다 같이 잘 되도록 하는 이러한 설계를 해야지 나는 많이 배웠으니까 니는 막 무식한 게 새끼 이러고 천대하고 이러고 저기 저 가만히 있어 얼마 안 내부터 좀 막 이래 이래 하면 안 되거든요. 니를 지식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피땀을 흘린 사람 아닌가? 예. 이제 이 내가 쓸어 안아서 어떻게 앞으로 참 즐겁게 살게 해줄까? 이런 설계를 해야지. 그래야 갖춘 보람이 있지. 잘못됐다고 사회를 뭐로 할 일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바르게 잡아가지고 운용을 하느냐. 이것이 이제 지식인들의 몫이고 이 지식인들은 이 잣대를 갖다 대고 당신들이 잘못했다라고 질책을 하면 안 되고 이런 걸 풀어줘야죠. 우리는 모르고 했지만 이런 것은 잡아나가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이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지. 이때까지 잘못한 걸 질책하고 지금 처벌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아직까지 와해가 되지 않고 이 나라 안에 다 있어요. 이 경제도 이 나라 안에 있고 다 있어. 아직까지 마탱들이 죽은 게 아니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운용이 잘 되면 마탱들은 아주 기뻐 죽어요. 부모님들이 그때 죽을 때 가지고 가려고 지금 가지고 있나요? 형들이 죽을 때 내가 사짊어지려고 가려고 있는 게 아니고 뭔가 떠있는 일이 있으면 나도 그런 일에는 동참할 그러한 자세가 다 돼 있어요. 그걸 못 잡아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그 마등끼리 모이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송 사장, 송 회장 요새 뭐 좀 같이 좀 하세요. 뭐 할 거 없나? 이러고 있다니까. 투자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일이시면 좋은 일, 좋은 일. 그 사람들은 지금은 바뀌었어요. 돈 되는 일 없나? 안 해요. 돈 되는 일 없나는 요 밑에 지식인들이 지금 그 소리 하고 있다니까. 돈 되는 일 없냐고. 말은 또 꼴에 지식인이라고 돈 되는 일 없나 소리는 뭐라고. 아 요새 재밌는 거 없나? 이래도 간다고요. 근데 저 위에 경제인들은 돈 되는 일 없나 소리 안 해요. 뭔가 할 거 없나? 같이 좀 재밌는 거 있으면 같이 좀 하지. 좋은 일 없어? 이래 이야기한다니까 좋은 거.
이 좋은 거는 지금 돈 벌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명분 있고 뜻 있고 보람 있는 일, 뭔가를 지금 우리가 이제 만질 수 있는 게 없냐 이 말이거든요. 그걸 지금 지식인들이 지금 못 잡아주는 거라. 이런 걸 설계해갖고 그분한테 갖다 주면 왜 이런 게 이때까지 안 나오느냐? 지금 그럴 판이라니까. 잘 내가 이 사회에 나오니까 굉장히 판이 잘 짜져가 있습니다. 예? 3단계로. 이제는 뭐든지 할수 있는 세상이네. 우리 거는 안 흐트러졌어. 아직. 이 시간이 더 오래 가면 이상한 일들 벌어진단 말이죠. 돈 많이 벌어놨겠다. 벌어놨으니까 이돈 벌어놓고 경제인은 돈안 써요. 요걸 가지고 안 무너지게 하려고 저축 주식에다가 싸놓을지는 있어도 경제는 돈을 안 쓴다니까. 경제인이 안 쓰고 그쪽에 딸내미가 쓰고 아들내미가 쓰고요. 막 오만 걸 지금 다 하려고 지금 막저 노인네 죽기를만 기다리는 게라. 죽을 뿐만 막 애국으로 다 갖고 나르려고. 왜 저거 안 벌었거든요. 저거가 지금 이게 그 끌어모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고에 보니까 돈 많지. 계산으로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라. 오, 저 몇백조, 저, 와, 난 아버지만 죽으면 논 아니라. 이거 갖고 뭐, 지중해에 가져가 보려고 그런다니까. 국가는 지금 이거 단둘이 해야 돼요. 이거.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놓은 거를 2세, 3세들이 밖으로 지금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이 문단 속에 해야 돼. 그러면 이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건 관계없어. 지금 그럴 때인 거라. 누가 가지고 있으면 어떠노? 누가 가지고 있으면? 예? 이 나라 이만큼 이렇게 놓은 게 얼마나 다행이야? 누가 가지고 있으면 어때? 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서 바르게 우리가 쓸수 있는 이러한 기법을 이끌어내느냐? 이거는 지식인들의 숙제예요. 이해돼요?